대만의 협에서 중국의 무력 행사로 충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라이칭 더 대만 총통 당선자의 취임식이 열리는 5월까지 중국이 군사적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미 해군은 서태평양을 담당하는 칠함대 사령부에 루스벨트호 항모전단을 전격 배치했습니다. 칠함대에는 이미 칼빈스노 항모와 레이건호 항모가 배치되어 있는데 루스벨트호를 더해 트리플 항모체제로 중국 견제에 나선 것입니다. 미국이 서태평양 지역에 3개 항모전단을 배치한 것은 처음은 아니지만 드문 일입니다. 앞서 2017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을 당시 레이건호와 루스벨트호, 니미츠호 항모 등 3개 항모전단이 동해에 들어와 한미연합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칼빈스노는 별명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구장 3개 크기 갑판에 FA-18 전폭기 24개, 대잠수함 헬기 10대, 조기경보기 4대를 비롯해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 RIM-7 시스페로 2기, RIM-116 미사일 2기, 펠렁스 CIWS 근접무기 시스템 3기 등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웬만한 나라의 공군력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미국 군사력의 화신과도 같은 로널드 레이건호는 서태평양을 방어하는 미칠함대의 핵심 전력으로 꼽힙니다. 레이건호에 탑재된 60여 대의 전폭기는 육상 표적에 대해 하루 150여 차례 이상의 폭격을 가할 수 있죠. 또 유도미사일과 요격미사일, 함포 등 4,000개의 폭탄과 전자전 장비 등 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태평양에 배치된 루스벨트호는 미국 해군 니미츠급 항공모함의 4번함입니다. 대략 70에서 100여 기의 함재기를 탑재하고 있죠. 올해 말 레이건호 항모를 대신해 워싱턴호 항모를 서태평양에 배치된다는 점을 미뤄 상당 기간 아태 지역의 3개 핵 항모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3개 항모 전단의 위력은 엄청납니다. 전투기와 헬기 등 함재기 숫자만 250대 이상, 수일 내에 적국 목표물 4, 5,000개를 파괴할 수 있는 무장력을 가지고 있죠. 중국 해군도 최근 규모를 크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야오닝 항모전단과 상둥 항모전단, 둥펑 26과 둥펑 21 등 대함 탄도미사일도 다수 보유하고 있죠. 하지만 미국의 3개 항모전단에는 간담이 서늘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중국 SNS에서는 2개 항모전단도 위협적인데 3개 항모전단을 보내는 의도가 뭐냐, 중국을 포위하고 봉쇄하겠다는 거냐 등의 말이 나왔습니다.